말하는 게 우리는 주적 개념이 있잖아요. 북한. 북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아니냐. 종북 세력 아니냐. 그러면서 옛날에 네가 20대 때 이런 이런 책을 읽어서 기소당하고 했던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본인 경쟁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아니라면 김땡땡에 대해서 개땡땡이라고 해봐. 그렇게 요구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너무너무 폭력적이에요.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 저는 물론 북한이 완전히 그 왕조 사회주의를 표방한 왕조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물학적 유전자를 따라서 권력을 승계해야 될 정도로 내부가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그 체제 전체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비효율적이고 저거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사라져야 될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아무개를 개땡땡이라고 해봐.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선을 넘은 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지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네. 왜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사실 사상검증을 시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상검증을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키고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건 일종의 대중 앞에서 무기만 사용하지 않았지 고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분단 상황 때문에 맞아요. 유일하게 상대방을 말살할 수 있는 게 북한하고 연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민족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아니면은 뭐 흑인이라든가 아시아인은 바로 옆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위험을 느낀다든가 혐오할 수 있겠지만 김한국 교수님 보시기에 또 북한은 우리 바깥에 있고 지금 사실 실존하는 위험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실제 뭐 전쟁 발발 가능성 같은 게 낮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종북 좌파들의 특징이야.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아니. 김남건 교수님이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탁 뛰어들어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이 저는 아. 못 참습니다. 누군가 그걸로 인해서 공격해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먹히나가 네. 저희 이런 같은 구조로 먹히나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자를 자꾸 적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분단 모순을 안고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그 분단 모순이 단순히 분단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한번 거쳤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사실 생각보다 규모도 엄청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20세기 전쟁사에서 한국 전쟁이 2차 세계대전보다 시간당으로는 훨씬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어떤 적대감을 정말 이렇게 쏟아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있다 보니 서로가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또다시 분단의 길을 갔고 그 가운데서 서로 반대쪽 입장에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이제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경험은 뭐냐. 그 적들이 과거에 나의 존재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적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적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정치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말들은 듣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이 적이 있으면 내가 할 말만 쏟아붓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타협의 정치도 만들어질 수도 없고 합의의 정치도 만들어질 수도 없고 민주주의가 원하는 인내와 뭐 어떤 협상의 과정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만이 승리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다 가져오면서 저 사람들을 이 정치적 장에서 밀어내는 것만이 승리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종북주의가 어떤 정치인 개인의 어떤 손실이라기보다는 국민들도 많은 걸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정치인들끼리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주적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합의 문화, 토론 문화 그리고 정당 정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는 이익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익의 접합점을 찾아주는 게 정당 정치의 역할인데 이제 그 접합점이 없는 거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듣지도 않으니까.